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BMW 원래 520T 맞지? 내 거? 530. 아, 530? 530T 친구 차. 구독자님들에게 말할 땐 당연히 존댓말 쓰는데 친구니까 반말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잘 부탁한다. 잘 부탁드려요. 나 어디 아, 어색하네. 이렇게 내 얼굴 나도 유튜브는 하지만 근데 감성해. 하지. 나도 유튜브 하지만 이렇게 또 내가 남의 유튜브에 나와본 것도 처음이라. 어쨌든 그럼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 기어봉이 M5 들어가는 기어네. 기어 변속할 때 M5 걸 강제로 이식을 한 거라 요거를 누르고 변속을 해줘야 돼. 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누르고 그냥 앞뒤로 이렇게 해주면 돼. 그거 말고 그거. 뒤 들어. 그러니까 옆표를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구나. 똑같은 이 모교것만 생김새만 달라졌을 뿐. 약간 강제로 이식을 한 거야. 아, 강제 이식. 뭔 개소리야! 난 꺼도 되고. 난 오토홀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오토홀드가 되게 난 좋아서. 야, 근데 기분 탓인지 밑에 뭐 카본 달아서 그런 건지 차가 낮아 보인다? 차가 낮아. 이거는 약간 다운이 좀 되어 있어요. 스프링은 순정이야. 순정? 순정을 쇼바고 약간 다운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게 나오는구나. 그럴 때는 제스처로 이렇게 없으면. 난 제스처가 익숙치 않는 게 시승차로 해봤는데 이게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 인식이 되게 잘 되는데 나는. 뭐, 넌 BM 오래 몰았잖아. 야, 5시리즈 페리 전 모델은 진짜 오랜만에 시승하니까 또 반갑네. M1 누르면 컴포트지? M1 누르면 에코로 내려가고 M2 누르면 스포츠로 넘어. 아, 그러니까 너 컴포트 세팅을 안 하고 위로 M2는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하고 에코에서는 원래. 그럼 저기 팬맨님 저희 지금 어디인가요? 여기 내비게이션 따라가고 있는데. 네, 내비게이션 가니까 저희 지금 어디로 목적지를 잡고 가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네. 거기로 가고 있죠. 네, BMW 타고 구간입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끼리 그냥 반말하자 뭐. 네. 아, 근데 나는 그냥 비즈니스 대화를 할게요. 네, 편하게 존댓말 반말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자한테는 내가 당연히 존댓말 쓰겠지만. 야, 근데 에코 모드여도 이게 배기 사운드가 튜닝했잖아. 조용하지 않다. 이게 디젤이지만 머플러 안에 소음기 안에다가 사운드를 넣어가지고 이게 머플러가 자연스럽게 머플러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디젤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소리를 머플러에서 나올 수 있게 개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M550D랑 거의 비슷한 급이라 해야 되나? M550D보다 조금 더 커. 조금 더. 조금 더 커. 근데 원래 보통 디젤들은 이제 안에다가 소리박이나 아니면 액티브 사운드를 달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액티브 사운드 모듈을 아예 배기 안에다가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 배기 안에다 넣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한 스피커 같은 걸 밑에 단 게 아니라 그 배기 안에다가 그 칩이랑 시스템을 갖다 넣은 거야. 아. 내가 M550D를 타본 적이 없어. 단종돼가지고 차 그때. M550D는 나는 이제 우리 동호회 사람들 걸 많이 타봤지. 원래 X5 M550D가 있었는데 원래 디젤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 아무래도 디젤인데 약간 M패키지를 샀으니까 이 M패키지에 대한 성능을 좀 많이 끌어내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남자의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좀 돈을 많이 투자한 사례고 사실 그 우리 회원님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회원님들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그 돈이면 M5를 샀을 건데 튜닝할 돈이면 M5를 샀을 건데 왜 여기다가 돈을 투자를 하냐. 사실 연비가 좀 사실 무서워서 연비. 이 고급류를 타면서. 그렇지. M5가 고급류 많이 그렇게 가야 되니까. 또 기름 할 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진짜 소리가 너무 세게 밟아야지 연비가 더 좋아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세게 밟으면 오히려 더 많이 나가. 스포츠 모드는 고성능을 밟아줘야 연비가 더 좋습니다. 모든 차가 똑같아요. 아무튼 조심하게 운전할게. 너 차니까. 아니, 모든 차를 다 조심하게 운전해야지. 그렇지. 너 차잖아. 누구 차라고 더 뭐 막아갖고 이럴 건 아니고. 그렇지. 확실히 진짜 BMW는 코너 돌 때 딱 하드하게 잘 잡아주더라.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달리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지. 플러스지. 약간 소리가 막말로 얘기하면은 약간 좀 GT 맞다고 해야 되거든요. 야. 자동으로 모자이크 해줬잖아요. 아니면 내 가림철이 다 하니까. 약간
저는 유튜브, 그러니까 팬맨 거를 봤을 때 약간 좀 재밌는 요소가 들어가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약간 좀 어색한 게 많이 느껴져. 영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나는 약간 좀 개그도 하고 약간 좀 살짝 비속어를 살짝, 뭐 심한 비속어 말고 GD 같은 그런 걸 좀 섞어가면서 미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섞어가면서 하는데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 데저트 이글님은 아니고 신사용님도 알고 보면 얌전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밌긴 하잖아. 좀 신사용님 방향으로 난 가는 편이지 웬만해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원래 저속으로 달리면 연비가 더 안 좋은 거야. 아, 디젤은? 이건 처음 알았다. 아니, 휘발유도 디젤이든 똑같아. 아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에코. 컴포드로 그냥 달리는 게 그러니까 고속주행할 때 정주행을 할 거면은 에코가 맞는 거고 막 100km 정주행 해가지고 에코로 해서 그냥 나는 차선 변경 없이 조용히 가겠다 그러면 에코. 그럼 에코. 그리고 컴포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할 것 같다 도심에서는 컴포드가 연비가 더 좋고 그리고 난 이제 쏘겠다 완전 하면, 쏘겠다 완전 난 쏘겠다 하면서 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스포츠가 좀 더 연비가 좋은. 내 차는 이제 스포츠 모드 그런 게 없잖아. 트랙스도 그렇고 말리브도 그렇고. 야 이제 이건 또 너한테 배운다. 그리고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차가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좀 떨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차선 조향 장치를 켜고 달려요 항상. 그거를 켜야 약간 내가 뭐 진짜 뭐 핸들이 털릴 것도 좀 더 잡아주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거. 나랑은 완전 성격이 정반대인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네. 고속을 좋아하지만 안전을 지향하는 드라이버입니다. 나중에 서킷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 원래 대시보드가 카본은 아니잖아. 원래는 애초에 카본으로 바꾼 거예요. 예, 뭘 씌운 게 아니라 진짜 카본 리얼. 예, 리얼 카본으로 작업을 의뢰해가지고 바꾼 거예요. 우드 트림을 뜯어내고 좀 더 경량화 되겠네. 예, 경량화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번에 제가 이제 스트럿바를 기존 5 시리즈 스트럿바를 뜯어냈어요 다. 다 뜯어내고 M5 스트럿바로 바꿨어요. 강철 스트럿바로 다. 다 바꿔. 그렇다 보니까 차가 약간 말랑말랑해서 단단해졌다고 약간 근육을 심어준 느낌? 근육을 심해졌다. 예, 약간 그런 느낌. 차가 이제 막 물렁물렁하지 않고 막 딱딱해. 그것까지 다 보고 세팅하는구나. 진짜 내가 이렇게 보면 얼마나 내가 잘못이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다 너가. 자동차 유튜버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팬맨님. 아시겠죠? 그래, 그래서 예. 예전에 AMG GT63S 시승 때도 그 원래 터치가 안 되는데 난 터치 되는 줄 알고. 벤츠는 보통 터치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번에 신형도 타봤는데 이거 벤츠는 이상하게 터치 스크린을 잘 안 넣어주더라고. 지금 건 이제 넣어주지. 지금 나오는 뭐 GL이나 이제 E클래스 그런 건. E클래스도 이번에 폐기되면서 터치로 됐어.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근데 벤츠는 좀 이런 말하기에 벤츠 오너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이게 벤츠는 솔직히 옵션 장난이 너무 심해. 내가 봤을 때도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 이제 E클래스 AMG 350 탔었거든. 내가 벤츠를 사려고 했다가 벤츠 E클래스 까브리를 사려고 했다가 520 이게 이제 5시리즈로 넘어온 이유가 있는 거지. 내가 이 M팩으로 넘어온 이유가 벤츠 계약을 취소하고 여기로 넘어온 이유가 있어. 내가 이 차를 뽑는데 약 8천만 원 조금 넘게 주고 이제 출고를 했는데 당시에 그 돈으로는 벤츠 깡통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밖에 못 뽑더라고. 그런 게 있어? 이번에 2350에도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갔던데 그러니까. 근데 얘는 그 가격에 거의 뭐 S클래스에 들어가고 뭐 7시리즈에 들어가는 옵션이 다 들어간 거지. 통풍부터 해가지고 뭐 전자율 뭐 반자동부터 시작해서 싹 들어가니까 한번 써봐요. 배기음이 뭔가 그 액티브 사운드에서 나는 배기음이 아니라 약간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진짜 자연스럽던데. 이게 밟으면 M550D에도 이렇게 들러가나? M550D가 이거보다 조금 작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M550D가 조금 작아요. 이게 구간단속은 아니었지? 구간단속은 조금 있다가 영종대교 건너기 전에. 거기를 가본 적이 없어 참고로. 드라이빙 센터도 계속 가봐야지 그랬는데 촬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 패들 시프트도 이번에 카본으로 싹 다 바꾼 거니까 레드 카본이네.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거 주문 제작한 거니까. 그러고 보니 내가 카본 패드 시프트는 이제 마세라티 르반테 트로페오에서 한번 만진 적 있었거든 이거를. 근데 길다 이것도 똑같이. 밑에서도 만질 수 있게. 너가 밑에서 조작한다고 했었잖아. 저는 밑에서 조작을 합니다. 그냥 핸들을 이렇게 안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그냥.
이게 컴포드에서도 소리가 중후하게 나기도 하고. 너가 지금 튜닝한 게 530i보다도 빠르다면서 이게.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매핑까지 해가지고 지금 한 305마력에서 310마력까지 끌어올렸고 토크가 37토크. 아 37토크 강력하네. 네, 토크까지 올렸어요. 근데 이제 토크 말고도 지금 사운드 자체가 보니까 왠지 토크감이 더 느껴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좀 더 뭔가 만지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고. 원래는 이제 그냥 스탠이잖아. 네 그렇죠. 스탠인데 약간 뭐랄까 계속 막 터치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가 패들 운전하는 거 좋아하잖아. 네 패들 운전을 하는 게 약간 좀 재밌긴 한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스포츠 플러스 할 때 조금 더 변속 재밌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기어봉을 왼쪽으로 밀면 기어 변속기 자체가 스포츠로 바뀌어요. 이게 딱 네. 바뀌더라 이쪽으로 하면.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재밌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지금은 달리는 게 네, 수동으로 패드 시프트로 조절하는 거예요. 드라이빙 어시스트는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안 키고 달리고 있습니다. 안 키고 달리고 다 들어가 있긴 네, 들어가 있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이랑 이게 다 들어가 있고 전방 추돌 센서 그리고 깜빡이 키면 자기가 알아서 차선 변경하는 것까지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까지 있다고? 네. 나 이거 몰랐는데. 잠깐만 그렇다면 그러니까 계속 이거 제네시스처럼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그냥 계속 그냥 켜놓고 있으면 지가 들어가요. 핸들 놓고 있을 때 반자율 주행 때 차가 이제 안 오거나 멀리 있을 때 지가 들어가요. 지금 차선이 안 잡혔잖아요 그렇죠? 카메라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 차선을. 그러면은 안 들어가. 반자율 중에서 자기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때 인식이 되는. 브레이크 누르면 이제 또 해제되고 그건 맞는 말. 톨게이트니까. 스피커도 너가 파워스웨킹스로 튜닝을 했더라. 네. 원래는 하만카돈이었겠지 이게. 저는 이쁘니까 이게 밤에 무드를 되게 좋아해요. 야간 운전의 이 무드. 그리고 제 차의 약간 장점이라면 이제 BM은 이게 안 바뀌어요. 이 무드 등이 색깔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제 건 바뀝니다. 아... 이렇게 지금 나온 것들은 안 바뀌어요. 지금 나온 것들 네 안 바뀌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신형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차도 신형 20년식이죠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아... 이것도 이렇게 무드 바뀌게 시스템을 제가 설정을 바꿔놨어요. 파워스웨킹스도니까 이게 다 바뀌는 거야 똑같이 없나? 네 내가 이렇게 바꿔놨어요. 다 돈 들어가지고 파워스웨킹스 하는데 얼마 들었어 이거? 가격은 비밀입니다. 왜? 그거 여자친구한테 혼날까봐? 죽을지도 몰라요. 네. 아니 그 튜닝이야 뭐 공개하면 안 되나? 신사원님도 보면 다 튜닝 하시고 그런. 아 그러니까 튜닝을 하고 하죠. 튜닝 한 걸 알아요. 하지만 가격을 제대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내가 보기에는 네. 야 이 스피커가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 아 다시 한 번 더. 와 진짜 패들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8단이잖아 총. 네 자동 8단이고요 토크랑 마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때리는 이 타격감이 다를 거예요 약간. 뭔가 그냥 5 시리즈 같진 않다 내가 느꼈을 때 되게 지금. 그래서 나름 즐겁게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5 시리즈랑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공도에 달리는 520 그리고 실제 530D를 보더라도 지금 순정 530D보다 빨라요. 네. 그거보다 빠르다? 네 괴물이네 완전히. 야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얘기하는데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 원래 제가 보태충은 아니지만 야 그럴 거면 M5를 진짜 사지 그랬냐? 많은 그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제 고성능 차를 또 타보고 싶어서 이제 340을 한번 시승을 하고 나서 340에 꽂혀서 또 340 제가 계약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너무 아니냐고? 그걸로 내 차 좀 사줘. 내 볼보 좀 사줘라. Nope. 아 볼보는 타봤는데 좀 별로야. 아직까지 나의 만족감을 만족하지 못했어. 뭐 내가 볼보 드림카 했지만 뭐 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잖아. 난 너무 안전을 추구해서. 그렇긴 해. 볼보가 네. 스포츠성이 없긴 하지. 봤을 때 사실 볼보는 아직까지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약간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7 시리즈나 그런 거 보면은 별로 안 타고 싶어. BM을 약간 코나를 따라 코나랑 약간 그 누가 시트로엔 그 라이트를 좀 이제부터 따라를 하더라고 보니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되게 안 좋아해. 아니 반자율 주행을 많이 만져도 차를 잡고 한번 손 놔보세요. 자기가 알아서 가요 얘는. 예, 손 놔보세요. 끝까지 나오세요. 아. 예, 그냥 나오세요. 걱정하지 말고 나봐요. 예, 자기가 알아서. 이번에 그거 봤거든 너. 예. 반열 렉서스 그거. 아 그 사고 영상 봤어요. 손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퐁 그거 때문에. 그거 영상 얘기하는 거죠. 아 그거
유명하죠.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아요. 걱정하지. 그러니까 걱정되면 살짝 손만 이렇게 올려요. 그냥. 예. 걱정되면. 아 이거 핸들 틀지 말고. 핸들 틀니까 카메라가 인식을 못 하잖아.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예. 카메라가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지금 선 못 잡고 있어. 카메라가. 예, 잡았어요. 지금 놔둬요. 아까 손을 틀어서 꺾인 거야. 카메라가. 그러니까 이게 차선이 표시될 때 있고 핸들이 갑자기 꺼질 때도 있더라. 회색으로. 카메라가 인식을 못 할 때가 안 꺼져. 예, 웬만해서. 자,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반자율 주행은 그 이제 보조 장치일 뿐 절대 네.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처럼 운전 중에 자면 안 돼요. 네. 잠자면 진짜 그건 죽는 셈이지. 네. 저 가끔 지방 출장 갔다 올 때마다 가끔 졸아요. 반자율 주행 켜놓고 그래서 어, 딱 깨면은 아, 잘 가고 있어 근데. 잡고 있어야 돼. 무섭다 이제. 아,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제 AI를 너는 모르겠지만 난 AI를 그렇게 믿는 편이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팬맨님은 딱 볼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영상 볼 때마다 운전하는데 겁이 너무 많아. 운전 유튜버는 난 좀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좀 겁이 많아요 사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 뭐 너가 말할 인정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말했잖아 내가 너랑 운전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정반대라고. 옆에서 약간 과감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옆에 보면은 좀 답답해요 사실. 그렇겠다 진짜. 답답하게 느껴지겠다. 아, 이 삐 진짜 핸들 빼고 싶어요. 삐나게 답답하다. 핸들 빼고 싶어 지금. 생각하면 김여사 같은 그런 걸로 보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또 해제를 해봤고 다시 한번 더 저기 잠깐 써봐야겠다. 이제 딸깍하는 소리가 대부분 패드시프트 하면 뭔가 크잖아 소리가. 근데 이건 좀 작게 들리더라고. 약간 딸깍딸깍 소리가 감이 이렇게 적어서 좀 약간 뭐랄까 좀 싸먹는 느낌은 없긴 한데 약간 감긴다? 감긴다. 좀 감기는 느낌은 없는데 약간 그래도 부드러우니까. 역시 패드시프트 조작하는 게 더 좋긴 좋다. 아니면 이걸 눌러도 돼. 이걸 계속 딱 하면은 오토로 돌아오더라. 에코로 바꾸신 건가요? 에코로. 네. 이럴 땐 또 에코로 바꾸고 그래야지. 팍 쏠 때만 아까 너가 얘기했었잖아. 그럼 이제 외워야겠다. 오히려 에코로 쏘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에코 모드로 좀 달리면 그래도 연비가 효율적으로 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에코 모드로 달리는 게 연비가 더 안 좋아. 더 안 좋아? 예. 네. 에코 모드는 정속 주행을 위한 거예요. 60km에서 약 100km 미만까지만. 그렇지. 정속 주행이 맞긴 맞는데. 에코 모드 켜놓고 120km 고정 달리면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냥 컴포드로 120 넘는 게 낫지. 에코모드는 정속주행 60km에서 100km 미만으로. 그런 게 있었구나. 네. 그래서 에코가 어쩐지 처음 출발할 때도 가속감이 보면 무겁긴 무겁더라고. 아무래도. 아 그럴 때 이제 또 이럴 땐 컴포트가 차이 났다. 약간 좀 답답해요. 치고 나가는 기어 변속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에코를 했을 때는 변속감이 말랑말랑하다는 느낌이고 컴포드를 했을 때는 약간 좀 약간 쫀득한 느낌이고 쫀득한 느낌이고 약간 스포츠로 변속을 했을 때는 약간 이 자식이 약간 딱딱한 사탕을 먹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 사탕을 먹는 느낌? 예, 약간 그런 느낌. 젤리, 마이쭈, 사탕 뭐 이 정도? 젤리, 마이쭈, 사탕. 그러니까 마이구미, 마이쭈, 추파춥스 이 정도라고 보면 돼요. 아 외워야겠다. 예. 시승 중일 때 고속도로에서 무조건 스포츠 모드로 놨거든. 아, 고속도로에서 스포츠 모드로 달리는 사람들도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스포츠 모드는 고 RPM과 변속감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더 연비에 안 좋아. 왜냐면 RPM은 계속 올라가는데 속도가 낮아. 그렇다 보니까 더 안 좋아요. 스포츠 모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2000RPM을 치고 들어가니까. 그렇지. 근데 컴포드는 1000에서 1500을 왔다 갔다 밖에 안 하니까 평소 달릴 때는. 뭐 약간 구간한다는 속 지났지? 네, 훨씬 지났고. 전에 지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종고속도로 이렇게 달릴 때 거의 한 이만하면 안 되는데. 아, 또 가리니까. 네. 걱정하지 마. 다 가리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나도 물론 자유로에서 시승할 때 이번에 제가 조금 있다가 어제 드라이빙 센터에서 집에 올 때는 제가 운전하겠지만 보여드릴게요. 나 기절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게이지가 보시면 X까지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가봤어요. 네. 난 기절할 것 같다. 난 그때 당시 중반 찍었을 때
저 여기가 이제 피가 안 통하더라. 내가 운전했지만. 그러니까 운전 유튜버들은 약간 이 자동차의 성능도 보여줘야 되니까 운전할 때 겁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나만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보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니까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아, 욕하셔도 돼요. 이건 내 나만의 스타일이니까. 본인들 스타일은 본인들 지켜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내 스타일 지켜가면 되는 거고. 쿨하다 진짜. 아, 욕하면 욕하는 거지. 아니, 난 내가 좋다는데 뭐 내가 남한테까지 권유를 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너 좋을 대로 해라 이거니까. 네. 보면은 요 스티어링 엠베치도 네가 직접 그 단 거 같고. 아, 그거는 사실 핸들이 잘 조향이 되어 있냐 가운데냐 아니냐 그거를. 그걸 사실... 원래 보는 거죠. 그걸 나오더라고. 누가 설명해 줬더라. 이거. 그 용어로 좀 달아놓은 거긴 한데. 스티어링도 여기 보면 알판타로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다 네가 직접 한 거잖아. 네, 제가 직접 꿰맸습니다. 꿰맸어요. 보니까 사진을 봤는데 이거 한땀한땀이 핸들 이전 엄청나게 장인정신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핸들을 이렇게 꿰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손에 피도 났겠다. 피까지는 안 났어요. 바늘이 이렇게 두꺼운 건 아니라 바늘이 뾰족하진 않아요. 그러면 계기판이 동그란 걸 다시 보니까 반갑다. 이것도 뭐 지금은 네. 이렇게 돼 있잖아 좀.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계기판도 이뻐요. 타다 보면은 아, 이것도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디지털이니까 일단. 약간 노래 제목에 계기판이 안 나온다라는 건 그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지금 거는 나오던 것 같더라. 내가 봤을 때. 지금 건 나와요. 내가 음악을 물론 지금 거는 이제 유튜브 하니까 틀어볼 일이 없어. 저작권 때문에. 뭐 도어 쪽도 다 카본이고. 10km. 버네스카잖아 이거. 맞습니다. 확실히 BMW는 좀 시트가. 버네스카인데도 어떻게 보면 딱딱한 것 같아. 약간 좀 그런 게 없죠. 없지 않아? 뭐 넌 딱딱한 시트에 익숙할 거 아니야? 스포츠성 있게 모으니까 차를. 드라이빙 센터 저 드라이브 드리프트구나. 드리프트 연습하네. 재밌겠다. 난 어차피 난 지금 운전에 집중해야 되니까 나도 한번 저기 둘러보긴 둘러가야겠다. 한 번도 안 가봤나요? 나 한 번도 안 가봤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그럼 나도 처음이니까 갑시다. 아, 너도 처음이야? 아, 이런 거 그냥 구경. 그래. M5 간다. 저거 그거일 수도 있어. M택시. 응, M택시나 아니면 자기 M시승 혼자서. M택시 아 한번 타봤는데 너무 재밌던데. 어쨌든 내가 운전한 거에 대해서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실 뭐 시리즈에 많이 타봐서 할 말이 없지만 튜닝된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550D 사운드보다도 더 큰 이것까지 들어갔으니까. 또 뭐 마력도 올랐다 했었잖아 토크나. 그걸 생각해보면 약간... 결코 550D를 넘어선 것 같지 어떻게 느낌이. 느낌만 그래요. 느낌만. 550D를 사실 따라갈 수 있는 차는 아직까지 현존하지 않아서 첫 스타트 직발에서는 후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직발 스타트에서 이기는 차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게 없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알칸타라 스티어링이니까 진짜 너가 스포츠성에 걸맞게끔. 난 물론 스포츠성은 느낌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는 너가 잘 해놨다. 구비 뭐 이런 거 카본이라든지 아예 고성능을 사직을 했어 진짜. 그럴 거면 다음에는 진짜 M5 살라고요. 야, 네. 돈이 얼만데. 네. 너는 신경 안 쓰겠지만 내 입장은 아이고 진짜 놀랄 노짜지. 억대잖아. 그래도 요즘 M5가 많이 할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1억 한 900 얼마면 사는 것 같은데. 그래? 할인해? 여기까지 아예 알칸타라로 바꾸지 그랬어 이 천장. 굳이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네. 왜 비싸서? 아니, 비싸서가 아니라 이 블랙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블랙도 나쁘진 않지. 네. 드라이빙 센터 보고 도착을 했고 체온측정 하는구나. 바로 찍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손목에 측정입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쪽 빨간선 떨어지지 마시죠. 네. 야 창문을 열고 가니까 터널에서 달려본다면 더 들릴 것 같은데 이거? 터널에서 달리면 진짜 울립니다. 붕 이러면서. 진짜 그럴 것 같다. 야 둥둥둥. 오히려 창문 여니까 더 소리가 들린다. 근데 고속도로라서 창문을 열 수가 없잖아. 달리다니까. 바람 소리가 더 들려요. 야 저기 페라리 있다. 페라리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 저기 들어갈까? 세울 수 있는 데가 저기가 나을 것 같다. 야, 주차 공간이 넓구나 여기 드라이빙 센터. 네, 좀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충전기도 있네. 다 구비되어 있네.
어쨌든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외관이야 그렇게 설명을 할 게 없는데 어쨌든 뭘 튜닝했나 봅시다. 앞에 키드니 그릴도 너가 직접 바꾼 거냐? 제가 바꿨어요. 이것도 네가 바꿨고요. 카본. 네. 카본으로 돼 있는데. 네, 리얼 카본이에요. 진짜 리얼 카본. 네. 라이트 쪽에 이거는 뭐 너가 따로 한 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순정입니다. 라이트는 하나도 걷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여기도 다 카본으로 돼 있고 진짜 아예 고성능 부럽지 않는 그런 걸 다 했더라고. 이거 너가 직접 붙인 거고 이것도. 네, 제가 그건 지하 주차장에서 붙였습니다. 붙였고 카본으로 돼 있고. 로고도 원래 여기가 파란 로고잖아. 맞아요. 근데 파란 로고 아니야. 이거는 붙인 카본 같다? 네, 붙인 카본이에요. 이게 티나더라. 네, 이건 붙인 카본이 맞습니다. 쉐보레도 이제 이런 마크가 있잖아. 뭐 검정색 완전히. 뭐 그럼 흑오 시리즈라 해야 되나? 네. 어쨌든 앞모습은 이전 오 시리즈랑 지금 페리 오 시리즈를 보면 이전 오 시리즈도 날카롭게 느껴지니까. 근데 지금 페리는 살짝 사실 BMW 오 시리즈 오너들에서 뭐라고 들리냐면 약간 K5. K5. 약간 K5라고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약간 라이트가 니은자가 두 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약간 사실 지금 오너들 사이에서는 테르둥은 지금 LCI가 되게 이쁜데 전방 라이트는 지금 라이트가 더 이쁘다라고 지금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잖아. 레이저 라이트가 일반은 안 들어가죠.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볼 건 다 봤고 이제 측면 한번 둘러볼까? 자, 측면부에도 딱 이게 티가 엄청 나 보이는데 뭐 했냐? 사이드 미러. 이것도 다 카본, 리얼 카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뾰족한 이거는 없으니까 이것까지 했었으면은 뭔가 사실 그것까지는 너무 오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단은 세단대로 비싸지. 세단은 세단대로. 이것도 카본 엄청 비싸지. 이것도 다 비싸겠지 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가격이고. 타이어 교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깨끗해 보여서. 네, 타이어는 교환은 작년에 했어요. 가을에 하고 바로 스노우 타이어 갈아 끼고 이번에 다시 낀 거예요. 아, 고무 마제스틱 꼈구나. 마제스티 9. 개인적으로 국내에서는 런플렛 타이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 왜냐면 런플렛 타이어는 타이어가 빵꾸 났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장시간 주행을 해서 정비소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런플렛 타이어인데 우리나라는 출동이 너무 빨라요, 보험회사가. 그렇지, 빠르지. 네, 미국처럼 막 2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타이어가 빵꾸 났는데 8시간 기다렸어요, 밖에서. 네, 그런 거면 런플렛이 필요해. 근데 우리나라는 런플렛이 필요가 없어, 사실. 런플렛이 필요 없다? 네, 왜냐면 금방 올 거니까 바로 한 10분, 20분, 뭐 길어봐야 30분 안에 도착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금호 타이어, 뭐 한국 타이어면 충분합니다. 런플렛 안 껴도 돼요. 여기 있는 친구가 미국에 있다고 왔거든요. 저보다 그래서 많이 알 거예요. 이제 캘리퍼를 보면 이게 너가 M8 비슷한 캘리퍼를 꼈다고 하던데. 아니야, 이거 이제 순정입니다. 순정? 네, 순정 M 캘리퍼입니다. 너가 바꾼 게 뭐 바꿨다 했었지? 이 휠 자체도 보면은 이거 어우 재질이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좀 메탈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휠이 너무 이뻐서 바꿔버렸어요. 만지면 이게 진짜 부드러워. 뭔가 다이아몬드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제 이거 이게 가장 매력적이라 하는데 롤스로이스. 맞아요. 그거 좀 거. 사실 거금 들여서 바꿨습니다. 사실 무슨 의미냐라고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작고 이상하게 그 고정되는 BMW가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어찌 하나. 그래서 진짜 주행 중일 때 롤스로이스 같이 휠이 안 돌아가요. 약간 저의 마지막 수건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게 타공 디스크를 달고 싶어요. 야, 아직 단점이 캘리퍼 되게 고성능 캘리퍼인데 디스크가 타공 디스크가 아니야. 그게 너무 안 이쁘더라고. 그 벤츠에서 가장 탐나는 거는 타공 디스크. 그럼 세라믹 브레이크로 바꾸면 되겠네. 너무 비싸요. 세라믹 비싸. 예, 네, 그거 갈 바에는 그냥 M5 아니면 굳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라믹까지는. 그럼 바꿀 거면 용기가 좀 있어야겠다. 이런 것까지 바꾸려면 내 짝 다 바꿔야 되잖아. 그렇죠. 뭔 개소리야! 여기 보면은 여기도 다 카본으로 했고 뭐 M배지도 아주 그냥 M10이다 M10. 야, 여기도 다 카본을 붙인 거잖아. 이건 근데 이건 붙인 거죠. 그건 붙인 건데 밑에 건 리얼 카본입니다. 리얼 카본 이건 붙인 거고. 네. 심지어 도어도 다 카본으로 했더라고. 뭐 이거야 말할 게 없을 것 같아. 다 달려서 나오니까. 야, 그럴 거면 여기도 카본 하는 게 어때? 아, 그걸 카본 하는 거는 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네. 온기가 뛰어나면서 어떻게 그런 거 굳이 걸 거기까지 카본을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스타 아이디입니다. 여기 있는 인스타 아이니까 팔로우 해주실 분들은 팔로우 해주세요. 유튜브 비행청년도 팔로잉 해주세요. 팔로우가 아니라 구독이지, 구독. 구독해주세요, 유튜브 비행청년. 뒤 캘리퍼는 그냥 비슷하네? 순정 캘리퍼고. 근데 이거 내 짝다 하면은
비쌀 것 같은데 한 짝만이 아니라 이게 네 짝 세트로밖에 안 팔아요. 세트로밖에? 네, 11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네 짝 세트로밖에 안 팔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커버를 그냥 다 씌워놨거든요, 일부러. 네, 볼트까지 하나하나 하나. 볼트 커버를 색상이랑 다 조합에 어울리게 네, 맞히게 그 일부러. 아, 이거 사이즈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야, 530 뒤에도 275가 들어가냐? 네, 275 들어갑니다. 순정이. 순정? 네, 순정 사이즈예요. 275, 245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네. 뭐 어쨌든 연필 다 둘러봤는데 카본은 아주 그냥 얼마나 사랑한 친구인지 알 수 있어요. 아, 자, 이제 그럼 뒤를 둘러보도록 하죠. 요즘 옷 시리즈는 패리된 거, 이 테일램프가 좀 눈 아프게 됐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이 튜닝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ACI 테르등이 지금 이 테르등이랑 호환이 돼요. 부품 사이즈가 똑같아서. 네, 그래서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네, 주문을 해요. 순정으로. 아, 이번 한 5월에서 4월 말 사이에 교체 예정이고요. 해외에서 와야 되니까. 네, 지금 재고가 너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테르등만 하면은 완벽하실 것 같아서. 네. M5에 봤던 거죠? 카본. 카본 들어가네요. 이것도 다 네가 단 거잖아. 네, 이거는 제가 BMW에서 주문을 해서 장착을 그렇겠지. 한 겁니다. 가능하겠지, 네. 거기서는. 네. 윙까지 달 생각은 없었냐? 아예? 아, 윙을 다는 거는 너무 양카같이 보여서. 그렇지. 네, 저는 그런 양카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원래 530D인데 여기 M배지 달고. 네, 그래서 이걸 달고 싶어서 M550D랑 M340D를 조합을 했어요. 야, 차라리 그럴 거면 네. 550D를 달지 그래. 아, 550D는 너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차 이니셜을 굳이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느낌만 주고 싶어서. 그냥 느낌만 주고 싶어서. 네, 이거 세라믹이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세륨. 아, 세륨. 순정 정품 세륨입니다. 이 레터링 하나에 한 8만원 돈 해요. 8, 9만원 돈. 네. 야, 그 가격. 그 두 개 샀으니까 한 16만 원 정도 써가지고 조합을 해서 540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나머지 남은 걸로 그건 팔았습니다. 5만 원에. 그 네. 고프로 장비값 하나 하겠는데. 네. 그리고 또 당연하겠지만 번호판도 네가 여기 부분은 다. 아, 그거는 원래 가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나오는 가드예요. 원래 드라이빙 쉘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이건 좀 옵션을 선택했었어요. 제가 번호판 가드 파는 거예요. 저기 따로 만 2만 원인가 해가지고 가드를 바꿨어요, 통째로. 예, 밑에도 완전히 야 카본, 완전 카본 디퓨저 세트까지 다 했네. 네. 이제 그러고 보니 머플러 자체도 여기 보면은 그 이제 AMG 같은 경우에 AMG에 적혀 있잖아, 벤츠는. 예, 똑같이 M 퍼포먼스라고 아예 이니셜을 박아놨네. 그리고 순정 이제 520, 530, 540 이런 배기랑은 사이즈가 달라요. 좀 큽니다. 퍼포 배기, 그러니까 550D 배기 막 이런 걸 달하는 거라. 지금 그렇다면 그 어쩐지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게 가까이에서 안 보면은 똑같아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커 보이긴 커 보이네. 예, 네, 약간 좀 더 약간 530이나 520이나 막 이런 게 기본 순정 달려 있는 거는 살짝 이렇게 산 말은 못 해요. 근데 얘는 좀 직사각형으로 잘 끊어져 있거든요. 일자로 보시면 이렇게 다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리얼 카본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나면 좀 비싸겠다. 아,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긴 한데 소나타가 제 거 후면을 들이받았는데 네, 수리비가 약 17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카본 파츠 때문에 좀 돈이 많이 나왔어요. 너 조심해야겠다 이거 진짜. 뭐 근데 멋있긴 멋있다. 솔직히 카본이니까 뭔가 고성능 필이 나. 약간 없지 않아 느낌만 나죠. 뭐 어쨌든 여긴 됐고 다시 한 번 더 실내를 둘러보도록 하죠. 여기 그러고보니 M 이걸로 바꿨구나, 시트도? 네, 맞습니다. M 카펫으로 바꾼 거고. M 카펫으로 바꾼 거고. 이거는 뭐 시트야 디자인 그냥 다 똑같잖아요. 네, 순정이에요. 이거는 건들지 않았어요. 버티 시트로 굳이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보면 여기 M 들어가네. M 이거 네가 하나하나 다 네. 꼬맸다 했었잖아. 블로그 보면은 제가 주소 달아놓을 건데요. 진짜 얼마나 힘들게 장인정신으로 꿰맸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카본이네, 진짜. 네. 완전 카본 빠네, 카본 빠. 아무래도 이게 또 남자의 상징은 또 카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나라의 고급차 상징 또 카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튜닝은 이 친구입니다. 네. 아, 귀엽다. 뭔가 앙증맞다, 이게 딱. 네, 이 친구가 제 차 소우신이에요. 네. 여친이 사준 건 아니고?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절대 차에 대한 걸 사주지 않아요. 네.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아까 뭐 말했는데 다 카본이에요, 진짜 여기. 그리고 이제 뭐 M 이거 뭐 이거는 이제 뭔가 수호신이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약간 부적 같은 느낌이죠. 네. 부적 같은 느낌 진짜 딱 좋다. 근데 이것도 여친에게 선물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선물을 해줘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래도 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쁘다. 내가 봐도 얼마 주고 샀냐? 이거 이거까지는 괜찮잖아.
이게 한 4만원 돈 합니다. 이게 4만원 한다고? 네, 이거는 BM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수제로 만드는 사람들 거를 이제 받아온 거라. 받아온 거라서? 네, 수제로 진짜 이거 한땀 이렇게 꿰매시는 분이에요. 네. 아, 그럼 네. 가치가 있겠다. 4만원 가치. 아무래도, 예. 네. 만약 나는 이 생각을 했어. 이게 그냥 어디서 판다. 그건 한 만원이면 하겠죠. 공장에서 만들 테니까 그럼. 그리고 이제 기어봉도 M5 기어봉으로 이렇게. 아까 내린 거 봤다시피 이렇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억지로 바꿨잖아. 네, 억지로 바꾼 거다 보니까. 그래도 순정 기어봉은 좀 약간 그 느낌이 좀 성인용 장난감 같은 느낌인데, 아 죄송합니다. 다른 오이공디 오너들에게 죄송한데 약간 좀 그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는 약간 좀 진짜 이게 뭐랄까 이게 착 감긴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잡으면 이게 딱 좋긴 좋더라. 뭔가 네, 재밌다. 느낌이 계속 기어봉을 잡고 있게 만든. 원래는 이렇게 서 있는 밥주걱형이었었잖아. 그러니까 밥주걱이라고 하면 좀 좋은 말이고 진짜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성인용 장난감 같이 생겼어. 네. 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그렇고 그리고 약간 7시리즈처럼 이렇게 메뉴만 블랙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그겁니다. 야 근데 이게 처음 조작할 때 너는 많이 조작해봤지 않은데 이게 5시리즈 거잖아. M5가 아니라.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르고 조작해야 되는 걸 난 처음에 몰랐어. 원래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곤욕을 치려고 있는 게 뭐냐면 파킹을 맡기거나 뭐 발레이스를 맡기면 항상 얘기를 해줘. 이거 눌러야 변속 되니까. 공감되겠다. 진짜 변속을 이걸 꼭 누르고 해주세요. 아니면은 진짜 나도 모르고 깜빡하고 그냥 내렸을 때 이제 카페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갑자기 달려와. 고객님 죄송한데 이거 변속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들었겠다 진짜. 네, 많이 들어요 진짜. 그래도 멋있긴 멋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뭐 실내 소개는 다 했고 저는 뭐 친구랑 같이 드라이빙 센터도 왔는데 구경도 해보고 같이 점심도 먹고 이제 돌아갈 때 에 운전 실력 어떤지 한번 찍어볼 건데 제가 기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 같은 쫄보 운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 여기서 잠깐 그럼 영상 마치자고. 아직은 드리프트 단계가 아니잖아. 마지막 때 드리프트는 와 진짜 잘 잡는다. 마지막에 하려고. 저 목표도 채워놨다. 와 진짜 엄청나다. BMW 오프로드 성능에서도 뛰어나구나. 치고 나가. 저기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구나 저 짐.
아, 한번 타봐야겠다. 할 수 있으면 타보고 싶다. 거긴 예약해야 돼, BMW. 그 사람들. 와. 760 LI 같은데, 머플러가 저 두 개, 어, 트윈 두 개니까 좀. 아직까진 아닌가 봐. 나중에 돌려나? 그러니까 좀 길게 해, 이분들이. 저기 찍어봐. 김 색상은 저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지금 4대 가는 거. 아, 됐다. 응.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 자, 어디 너가 한번 운전을 해봐야지.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팬맨이랑은 좀 이따 좀 다른 드라이브 형식을 보여드릴게요. 자, 기절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속을 좀 비우고 비웠는데 소화는 했지만 벌써부터. 저는 되게 본 드라이빙을 많이 즐깁니다. 팬맨님께서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벌써부터 출발할 때부터 딱 본다. 죽진 않겠지? 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최대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운전을 합니다. 여자친구도 알고 있어? 네. 여자친구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했는데. 무서워했는데? 네, 처음엔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즐겨요. 즐겨요? 네.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제가 살아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소서. 아, 이 정도는 달려주셔야도. 근데 지금 계속 다리가. 감사합니다. 야, 브레이크 안 나가냐, 이런 거면? 안 나가요? 세라믹 브레이크 아니잖아. 아니어도 고성능 그래픽이라 괜찮습니다. 디스크가 지금 시뻘겋게 타오르겠다. 저를 믿으십니까? 나 지금 다리가 굳었어. 카메라 너무 일찍 써먹으면 재미없어요. 알고 있는데. 움직이고 싶은데 손이 굳었어. 아, 그래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지금 최대한 좀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일부러. 믿고 있어. 알았어 믿을게. 어우, 내가 좋아하는 볼보다 볼보보고 위안 삼아야지. 진짜 너가 아까 말한 내 운전석 운전대 뺏고 싶다고 한 거, 그 말 왜 이게 가는지 알겠다 이제. 자, 이제 정속주행으로 일단 한동안 좀 얌전히 가고 다시 한번 토크타임을 가져봅시다. 자, 약 한 지금 한 8km 정도를 이제 좀 약간 재밌게 왔어요. 재밌게 왔는데 이거 팬맨님이 약간 많이 쫄아서. 화장실 갔다 오기 잘했다 아까 전에. 아, 시티에서 지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났지. 네. 다 큰 어른인데 그러지 마야죠. 아, 와, 근데 바다가 진짜 아름답다. 인천대교 바다가 이렇구나.
그렇게 달려도 연비가 잠깐 음악 틀면 안 돼. 아니, 그, 아니 알아. 그렇게 달려도 연비가 좋아요. 아 네. 디젤의 그런 뒷다리 힘입니다. 뒷다리. 네. 너도 내가 왜 볼보 좋아하는지 이해했을 거야 이제. 볼보는 최고의 안정성을 갖춘 차죠. 아 난 저는 지금 이 배기 튜닝을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나갈 때 약간 그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이 배기음, 자연스러운 배기음. 이게 절대 액티브 사운드에서는 날 수 없는 배기음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날 수가 없지. 네. 이 배기음, 이 뒷다리에서 날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배기음은 정말 최고입니다. 아 달리면서 아까 느꼈는데 지금 서 있으면서도 창문 열었을 때 아까 전 그거 소리가 왜 어마어마한지 알겠더라고. 약간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멀리서 들으면 멀리서 보면 M5인 줄 안다고. 진짜 멀리서 보면 차라리 진짜 M50D를 진짜 붙이는 게 나았겠어. 아 그래도 그건 너무 짝퉁 같잖아. 짝퉁 같다. 네, 너무 짝퉁 같아서 좀 그렇고. 지금 아까 팬미님은 이 핸들 이거를 못 믿어가지고 핸들을 되게 못 잡았는데 이거 아니 뭐래 맞아요.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되는데 저는 제 차를 신용합니다. 나랑 진짜 정반대다. 네, 저는 제 차를 신용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방어운전이 가능한 정도로 딴짓을 하시면 돼요. 네, 사실 이거 좋은 거 가리키는 거 아니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안 돼요. 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저는 늘 항상 핸들을 이제 손가락 두 개를 항상 고정할 수 있게 항상 이렇게 살짝 걸쳐놓은 스타일이고 카메라가 대신 봐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때 동안은 잠깐 동안에 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 아직까지 2km나 이 정속 주행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네요. 답답하고 짜증. 오히려 난 지금 이럴 때가 마음의 안식을 느끼기 딱 좋은데. 아 진짜 너는 서킷을 돌아도 되겠다. 나는 서킷 돌면 안 되겠고. 자 팬미님 네. 다시 한번 고투더에 가시죠. 와 플락스에 바로 시전이고. 너 그럼 서킷은 타본 적은 있는 거 맞지? 네. 미쳐도 돼요. 와 제동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좋은 걸 딱 느껴지는데 딱 타이어가 남아돌지 않겠다. 괜찮습니다. 타이어는 달면은 사면 돼요. 타이어는 소모품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저보다 가진 긴장하지 마세요.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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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안 그러고 오늘 내가 지금 왜 다리를 떨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이 타셨으면 기절하셨을 거다. 나야 그나마 괜찮지. 저희 어머니도 제 스타일을 이제 적응이 되셔서 즐기십니다. 뭐? 뭐라고? 아유. 저희 어머니도 즐겨요. 예, 제네시스 타보고 다 타봤는데 예, BMW를 따라올 그게 없어요. 확실히. 예. 아, 내가 이런 말 할 정도면 난 진짜 얼마나 안전운전하는지를 진짜 옆에 보고 있으면 핸들 빼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아우 야 목이 아프다. 목에 힘을 너무 줬더니 난 왜 그렇게 쪼우십니까? 당연하지. 나는 방어운전 지향하는 스타일인데. 아니 내 차를 아까 내 차를 리뷰를 하는데 마치 한 마리의 양을 보는 것 마냥 이 얘는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느리게 달리지? 어쩌요? 재밌지 않나요? 재미보다는 내가 죽을 뻔했어요. 아래가 아 이제 살이 약합니다. 제가 다음에 340i에 이제 출고하게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제대로 즐겨보시죠. 제가 지금 그 차를 갖고 오면은 제가 어떻게 튜닝을 할까 지금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이미 다 세운 거 아니야. 네. 일단 갖고 오자마자 바로 아크라포비 달 거고요. 아크라포비 달 거고. 네. 그리고 일단 맵은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BM의 상징은 M. 맞지 당연히 M이지. 아 근데 진짜 제동력 하나는 끝내준다. 이렇게까지 밟아본 적은 없어 나도 브레이크를. 절대 남에게 미흡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지. 아, 네. 물론 팬미님에게 미흡을 했죠. 저는 여기 와, 주변 하드하다. 이 주변 길은 제가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와 진짜 하드. 제가 지금 이걸 M5 스트럭 버를 했기 때문에
약간 차가 뒤틀리는 효과가 없어요. M5 스트로바라고 이게? 네, M5 스트로바를 달았어요. 무료 풀세트로 해서 200만원 넘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약간 쫀쫀한 느낌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겠지만 약간 사탕 씹어 먹는 기분. 사탕 씹어 먹는 기분. 네. 어우, 하드하다. 네, 약간 차가 약간 뒤틀리는 느낌이 없죠? 네. 이 캘리퍼도 지금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럼 디스크가 달아올랐을 것 같아. 그런 건 식으면 되죠. 네. 나중에 브레이크까지 튜닝한다면. 아, 브레이크는 더 이상 손댈 게 없습니다. 순정 자체가 좋아서 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네. 아이고, 미니랑 소나타가 사고가 났네요. 조심해야 된다. 그게 세게 박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살짝 퐁 들어가고 박은 것 같아요. 똥침 났네요, 똥침. 내가 완전 졌다. 와, 볼보 멋있다. S60이구나. 난 온도 좀 낮춰야겠다. 벌써부터 땀이 좀 나기 시작했다. 벌써부터 연비가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은. 너 카진성님이랑 방송하면은 잘 맞을 것 같다. 궁합이 될 것 같다. 카진성님. 너 아무튼 카진성님이랑 같이 콜라보 진행하면 어울릴 것 같다. 아, 카진성님이 저를 안 바라봐 주실 것 같아요. 바라봐 주시겠지. 카진성님한테 한번 자동차 리뷰를 맡겨볼까 했었는데 카진선님한테 메일을 보내기가 좀 그렇더라고. 카진선님이랑 왠지 카진이의 스타일이 아닐 것 같은 느낌. 난 카진선님 명대사 중에 그거 좋아해. 쓰레바디. 쓰레바디가 아주 그냥 이거 좋아해요. 내가 지금 보니까 너 스타일을 봤는데 카진선님 비슷해. 느낌이 약간 그 카진선님 명대사 있잖아. 엔 쌉소리고요. 쌉소리 항상 그거 많이 하시지. 그거 되게 좋아해요. 너 카본도 있으니까 뭐 카본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이거 훔쳐갈 거야. 엔 쌉소리고요. 야, 진짜 우산공기도 이렇게 튜닝하면 엄청나구나. 지금 안에 있는 정차에 있는 도중 배기음 소리가 아주 약간 그 동동동동동 소리가 약간 유일하게 디젤에서만 나는 그 동동동동동 소리. 어우야, 방금 끽스. 이게 매핑을 하다 보니까 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막 첫 스타트 찍으면 끽! 소리가 나요. 런치 컨트롤.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요, 그냥. 자, 이제 집에 다 왔습니다. 너가 아주 그냥 내 이걸 다 가르쳐 주는구나. BMW가 어떤지. BMW는 이렇게 타야 BMW죠. 이렇게 타야 되는데. 자, 어떠셨습니까, 팬미님? 자, 약 한 15분 정도를 팬미님이 한 30분 걸려서 갔던 길을 저는 딱 15분 만에 주파를 했습니다. 15분. 네. 아, 지금 답이 없어요.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땀이 날 정도면 뭐라 설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밑에까지 굳었는데 얼굴도 지금. 얼굴도 완전 굳었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괜찮으실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또 이게 또 제가 항상 전화로만 야, 오늘은 무슨 튜닝 했다, 무슨 튜닝 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네. 체험해보니까 네. 오. 체험해보니까 이게 공도에서 볼 수 없는 520 뒷다리죠? 그죠? 5 시리즈 뒷다리죠? 그죠? 절대 볼 수 없는 뒷다리죠? 좋은 경험 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좋은 경험이 되셨습니까? 네. 뭐, 도착했으니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 이상 팬넷과 여기 옆에 있는 비행청년. 네, TV 비행청년 구독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